그 어릴 때 못된 그 초등학교 선생들은 장난치는 애들 두 사람 내놓고 서로 때리라고 그래. 아주 친한 친구를 두 사람 장난 조금 쳤다고 때리라고 그런 거야. 처음에는 그거 못 때리잖아요. 그래도 살짝 때리는 거야. 그럼 저쪽에도 또 살짝 때려. 그러지 말고 세게 쳐. 이러면. 약간 이제 세게 친다. 그럼 아프잖아. 그러면 네가 나를 세게 쳐. 하고 속으로 그래 생각하거나 세게 치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 또더 세게 치는 거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참, 그 분노라고 하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음, 그 탐욕과, 욕심과, 분노, 그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갚겠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진심에 다 포함됩니다. 갚겠다. 나는 약하게 때렸는데 니는 왜 세게 때리냐? 니도 한번 맞아봐라 하고 또 세게 쳐요. 그게 전부 진심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 요세 가지 독이 참 몹쓸 독인데 그래서 그 독약을 우리가 모두 먹고는 그냥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본래는 동일체성이야. 열애하고 동일체성이라.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똑같은 체성이고 차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별이 나고 부처님과 보살들과 어리석은 중생들과의 그런 그 차별이 그렇게도 크게 벌어지느냐? 누구는 탐진치 삼독의 아주 독한 약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불보살들은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떠나버리고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치대로 살고 하그 차이입니다. 그래 본성은 똑같아요. 동일체성이야. 그런 것을 안다. 여기 뭐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이 경전에 분명히 나왔네요. 일체 중생의 여제 열애로 모든 열애로 더불어 동일체성이라 그래놨네요. 일체 중생이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로 더불어 동일체성인데, 야, 내가 열애하고 같아? 열애하고 마음이 같고 몸이 같고 일체가 다 같아? 일단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아셔야 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게 잘 믿음이 안 가지만은 깨달은 분이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것을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중생을 속입니까? 못 속이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속이지 못하고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거기까지 닿지를 못하죠, 아직은. 눈이 어두우니까. 불자야, 이것이 열 가지 법이니 영제 중생으로 모든 영제 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소행이 청정이라 행하는 바가 훌륭하다 청정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청정과의, 저 앞에는 청정인의 십종법이고 여기는 청정과의 십종법이라. 보살이 기득 행 청정이에 이미 청정을 행하고 나서, 열 가지 청정을 행하고 나서, 부획 십종 증성법이다. 그보다 훨씬 수승한, 나은 그런 법을 얻게 되나니. 하등이 의식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일자는 타방제불이 계실 호렴이요. 더 나아가는 법. 그럼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염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거예요. 여기 제불이라고 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물론 불보살들의 가호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자는 성근 증성하여 초제 등렬이요. 성근이 더욱더 수승해서, 더욱더 수승해서 모든 등렬, 그 등은 이제 차별이죠. 모든 차별들을 초월하는 것이요. 삼자는 선능 영수 불가지력이요.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가지나 가피나 같은 말인데 우리는 가피란 말이 익숙하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가피력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자는 상득선인하여 위소의호요. 항상 선인을 얻어서 선인을 얻어서 위소요요 의지하는 바가 되며 의지할 의자 의지할 호자입니다. 선인을 만나서 의지하는 바가 되면 참 어떤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이 놓이는 정말 무엇인지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해도 다 받아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이야기 안 해줄 것 같고 그런 좋은 사람 만나고 뭐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는 그런 선인 그런 선인을 얻어서 의지하는 바가 되는 것.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일도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각박해서 나만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안주 정진하여 다섯 번째는 안주 정진에 열심히 하는데 안주해서 항굴 방일이요 항상 방일하지 아니하며 여기 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명법품에는 방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 앞에서도 늘 그렇고 그 부지런히 하는데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육자는 지일체법이 평등무이요 일체법이 평등해서 다름이 없다는 사람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일체법이 평등무이라 어떤 이치든지 다 평등하다. 칠자는 심항 안주 무상대비요. 마음은 항상 무상대비 가장 높은 큰 그 자비에 큰 자비에 안주한다 그랬습니다. 무상대비 그 자비심이 가장 훌륭한 자비심이 있으면은 뭐 그야말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자비심이 있으면 뭐 그 사람에게 더 할 나위 없죠. 팔자는 여실 관법하여 출생 묘해요. 사실과 같이 법을 관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사실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묘해가 아주 미묘한 지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사건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사물도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도대체가 파악이 안 돼. 특히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정치 이야기는 그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뭐 흔한 게 뭐예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 떠돌잖아요. 그렇습니다. 묘해를 미묘한 지혜를 출생하며 구자는 선능 수행 교묘방편이요. 교묘방편 교묘한 우리는 이제 그 교묘하다고 하면 뭐 깨부리고 아주 뭐 남을 속이는 그런 그 어떤 그 깨를 내는 것을 교묘하다 이렇게 하는데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고 미묘한 그런 그 방편을 잘능히 수행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묘란 말이 그게 우리는 잘못 인식됐어요. 교묘 본래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 교자가 얼마나 선교니 교묘니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환경에. 그 다음에 십자는 익숙한 뜻이에요. 익숙하고 아주 뭐 조금 더 서툴거나 부족함이 없는 게 교묘야. 십자는 능지 열의 방편 지력이라 능이 열의 방편의 힘을 안다. 능이 열의 방편의 힘까지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의 의시 보살의 열 가지 증승법 더욱더 나아가는 수승한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에 보살의 대원이라 그랬어요. 보살의 십종 대원이라 큰 열 가지 큰 원이 있는데 보살은 원력이 있어야 돼요. 원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원으로 살아갑니다. 원은 꿈이고 희망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인데 이 보통 사람도 다 그게 이제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이상적인 사람 보살, 소위 보살의 열 가지 큰 원이란 무엇인가? 불자야 보살의 10종 청정원하니 열 가지 청정 아주 훌륭한 원이 있으니 하등이 위식고 이런 원 성숙 중생 호재 무유 피곤이요 중생 무변 서원도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늘 그러죠.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가히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명석호 다 건져오리다. 여기는 원 성숙 중생 호재 중생들을 전부 성숙시킨다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전부 보살로 만든다. 아주 훌륭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 때 무유 피곤이다. 피곤해하지 않아. 인과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인과를 가르치면 나쁜 짓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해. 어떤 사람이 돈을 뭐 얼마를 주었는데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그걸 뭐 in my pocket 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크게 후회를 했어. 아이고 내가 그걸 경찰서에다 갔다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자기가 가진 게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는 설사 5천만 원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거 본인인데 둘러줘야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고 그게 무슨 돈인지 얼마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우선 이제 눈앞에 돈을 보고는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선량하게 인과대로 인과의 법칙대로 그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무유 피곤해야 돼. 피곤해하지 말아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성숙 중생 호대 무유 피곤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는 원 구행 중선하야 정제 세계요. 이건 더 어려운 이야기다. 그게 보살의 원이니까 보살의 큰 원리고 꿈이고 보살의 희망이니까 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경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경우죠. 구행 중선이라 온갖 선이란 선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착한 일은 구행한다. 다 갖춰서 행한다. 내가 다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선한 일도 내가 다 한다. 해서 정제세계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 모든 세계를 전부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사 열애하야 열애를 잘 받들어 섬겨서 상생 존중이요 항상 존중함을 내는 것 내기를 원하며 이것도 열애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체 중생 일체 생명 일체 사람들을 여기 환경에서는 열애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항상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존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존중하는 것. 그렇기를 원하는 게 보살의 원입니다. 원 호지 정법하야 불석 구명이요. 정법을 호지해서 보호해 가져서 부처님 법 가운데서도 아주 알맹이가 되는 좋은 법, 바른 법 이것을 잘 보호해 가져서 구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신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의지한 그런 그 불법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좀 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하기는 좀 힘들죠. 또 원이지 관찰하야 지혜로서 관찰해서 입재불토여 모든 불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지혜로서 관찰해서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는 것 지혜 없으면 부처님 국토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여섯째는 원여 제보살로 동일 최성이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전부 나하고 같아지기를 원한다. 아, 같아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또 이제 보살의 큰 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바쁘면 찾아가서 끊임없이 부르는데 본래의 뜻은요, 관세음보살하고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야. 여제보살로 동일체성, 동일한 체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야. 지장보살은 뭐 원력의 상징이고,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인데, 예, 그런 지혜와 자비가 온몸에 갖춰져서 그런 보살하고 같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작은 그런 그 희망을 말하자면,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뜻은 그런데, 또, 관음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무슨 이런저런 유혹하는 소리가 많죠. 뭐, 물에 빠져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얕은 곳으로 간다. 근데 물에 빠졌을 때 우리 불자가 관세음보살 안 부르고 뭐 할 거야?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 안 부르고 뭐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불러야 돼요. 일심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얕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런 그 이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되면은. 그 다음에 원입 열의 문하야 열의 문에 들어가서 요 일체법, 요 일체법 알기를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일체법 알기를 원하며. 여덟 번째는 원견 견자 생신하야 원컨대 보는 사람이 다 믿음을 내어서 무불 회이요 이익을 얻지 아니함이 없으며.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향자 듣겠달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견화향자 듣겠달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모두 모두 해탈을 얻으시다 하는 나홍스님의 아주 큰 그 발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견자 생신이라. 야, 저 사람 아주 믿을만하다. 저 사람 참 틀림없이 어떤 행동도 어떤 말씨도 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전부 이익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인품이 되면 참 입으로 설명 안 해도 저절로 교화가 되고 포교가 되고 전법이 되고 그렇죠. 저 보기만 해도 저분은 참 믿음이 가진다. 거기 저 사리불이 그 마승비구를 만났을 때 보기만 해도 그 인품에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당신의 그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니까 또 참 사리불도 그 열정이 대단하고 알고예비라. 아직 알고예비.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넘쳐야 돼.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합니다. 뭐 이렇게 봐도 뭐 별로 호기심도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별 수 있으려고 이런 사람은 전혀 발전이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인자가 돼가지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되고 자기가 또 다음 생에 태어나도 역시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열정이 있어가지고 궁금해 할 줄도 알고, 알고 싶어 할 줄도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저기 사리불은, 그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마승비구에게 막 졸랐는데 마승비구는 이거 여러 수백 번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외우죠. 백 번, 천 번, 만 번 해도 부족한 게 바로 이 이야기야. 결국은 거기에 불법의 요지가 들어있어. 불법의 요긴한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리부라고 하는 250명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거느린 종교의 그 수령, 지도자야, 그 사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승비구라고 하는 그 스님을 만나 보니까 그냥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그만치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 지나가도 뭐 안목 없으면 그 반할 줄 아나요? 반할 줄 모르는 거야. 좋은 그 훌륭한 사람 스승이 지나가도 반할 줄 모르는 거야. 좋은 스승을 보고 반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치 또 그 그릇이 돼 있어. 그만치 안목이 돼 있어요. 화엄경을 보고 이렇게 꾸역꾸역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만치 안목이 있다니까. 안목이 있고 뭔가. 이게 전부 누구를 보고 칭찬하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을 보고 칭찬했는데 왜 박수 쳐요? 여러분들 보고 칭찬했는데 칭찬 받을만 하신 분이지? 칭찬 받을만 합니다. 왜냐? 이 환경, 그 뭔가 맛을 느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맛을 느끼니까. 저 같으면 이 좋은 가을날 등산 가겠다, 차라리. 그런데 안 가고 오시는 게, 뭔가 맛을 느끼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인품이죠. 마승비구를 보고 반해버리니까 자기 제자도 250명이나 있어서 사리불이 최고의 지성인이야, 인도사에서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만 거기에 반해버려가지고 막 조른 거예요. 가던 길을 막 잊어버리고 막 조른 거예요. 당신 스승은 누구고 뭐 그 스승에게는 뭘 배우냐 막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모든 인생사, 세상사, 빈부, 귀천, 흥망, 성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뭐로 된다? 인연으로 생긴다. 인과연으로 인해서 생기고 소멸하고 생기고 소멸하고 빈부, 귀천, 흥망, 성쇠 모든 것들은 뭐 추나추동 생주이멸을 말할 것도 없고 자연현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사에 있어서 빈부, 귀천과 흥망, 성쇠가 전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아불 대사문 그랬어. 큰 사문, 큰 스님. 그때는 뭐 큰 스승 그랬어요. 큰 스님은. 상작 여시세라 항상 이런 이야기를 즐겨 말씀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셨나 봐요. 그분은. 그래갖고 그분은 그걸 깨닫고 당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지. 당신이 그 깨닫고 당신에게 그 확신이 가는 것을 말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말할 때가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 감동을 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우리 불자들도 뭐 다른 거 복잡하게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뭐 일심의 이치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걸 부수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보다도 핵심이 되는 것은 인연의 이치다, 인과의 이치다, 연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웃집에 설명할 때도 그렇고 좀 냉정해야 돼. 법을 이야기할 때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걸 상대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러다 인과관계, 이렇게 하면 상대 마음 다치잖아요. 참 그 이야기하기 그렇더라고요, 저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지, 어디 가겠어? 이러면 마음 다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깨우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딱 됐을 때 그게 조성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혀드는 거야. 사리불같이 막 미친 듯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그 매정한 이야기도 다 먹혀들지만은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이 있어 더 조심해야지. 더 조심. 그래서 인연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불이 딱 듣고 나니까 그러면 이 우주가 생기고 소멸하는 것도 그러면 인연관계겠네. 당연하지.
그만 홀딱 반한 거예요. 얼른 글로 안내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가르친 사람에게 나 좀 안내해달라 해서 당장에 그 길로 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아주 그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사리불과 목걸이 했다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참 훌륭한 교훈. 그렇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견자 생신이라는 게 딱 보기만 하고도 믿음이 탁 가는 게, 야, 저 사나이는 근사하다. 저 사람에게는 내 일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야기 어디로 나갔어? 견자 생신, 무불 회기 이익을 얻지 아니함이 없다. 근사한 말이잖아요. 견자 생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보살의 원이야. 보살의 원리고 보살의 서원이고 보살의 꿈이고 보살의 희망이다 이거야. 우리 모두 그런 희망은 다 있죠. 나도 앞으로 근사한 사람,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고 연예인들요 인기는 그 한순간 그 노래 한 곡 그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실수 딱 하면 그날로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원실력 주세하여 아주 신비한 힘이 세상에 주어서 진미래급이요. 실력이 좀 실력이 있어야 돼. 남다른 그런 힘이 있어야 돼. 남다른 힘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세상에 머물러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되기를 원한다. 어느 어떤 무당들요 영험 좀 있다가 얼마 지나면 그만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래 법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히 가야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또 보살의 꿈이라. 열 번째는 원구 보현행하여 정치일체 종지지문이라. 보현행. 보살의 대표적인 행동이 보현행이다. 그래서 보현보선, 보현행 하는 거예요. 보현행을 갖춰서, 일체 종지의 문을, 일체 여러 가지 지혜의 문을 깨끗이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불제야,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청정한 원인, 청정한 원인이라. 아주 훌륭한 원이다. 아, 좋네요. 여기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보살의 대원, 보살의 십종 대원 해가지고, 이게, 우리들의 원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뭐 크게, 몇 가지가 나하고 가까운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네요. 1번 성숙 중생하야 무유피곤. 아, 이거 참 좋긴 한데, 내가 따라가기 어렵고, 원구행 중선하야 정제세이 이것도 어렵고 원승사 열애하야 상생존중 이건 할만하네. 열애를 항상 존중한다. 부처님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낸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원호지 정법하야 불석신명이요 이것도 조금만 마음 내면 할 수 있어요. 정법을 호지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잘 보호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 자세. 또 이지 관찰하여 입재불토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간다. 지혜로서 관찰 이것도 참 어렵고요. 여제보살로 동일체성이요. 모든 보살로 더불어 동일체성, 아이 관세보살하고 같아진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내 관세보살인데 매달리고 달라고 조르고 있는 판에 관세보살하고 같아진다. 아이고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우리가 그 뭐든지 그 우리가 저기 의학 상식에도 보면 자기 건강 상태 체크하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식입니다. 원입 열애문하야 요 일체법이요.
열의 문에 들어가서 일체법을 다 알기를 원한다. 알았으면 좀 좋겠습니까? 기원자 생신하여 무불 회기기요. 보는 사람이 참 신심이 내고 환희심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기지 않도록 원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예, 이거는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나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실력으로 세상에 머물러서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요것도 원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원구 보현행하여 보현행을 갖춰가지고서 일체 지혜의 문을 잘 다스린다 청정하게 다스린다 이것도 뭐 그 원하는 거니까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열애를 잘 섬겨서 항상 존중을 낸다. 이것도 체크해도 괜찮겠습니다. 한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는 이제 어쩌면 턱걸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조금 이제 욕심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종법과 대원 원만이라 그랬어요. 불자야 보살이 십종법에 머물러서 모든 대원으로 하여금 개덕 원만하나니 앞에 그 열 가지 원이 원만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원만하게 한다. 열 가지 법이 다 원만하게 한다. 하등이 위식고 일자는 신무 필요며 게으르고 피곤하고 안 해야 되는데 저는 막 몸이 아파서 늘 피곤해요. 2자는 구대장음이요. 큰 장음을 갖추는 것이고 3자는 염제보살 수승원력이요. 모든 보살들의 수승한 원력 앞에서 한 10가지 원력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그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 그 중요한 것입니다. 요 10가지 원을 써서 붙여놓고 늘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자는 무운제 불토하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듣고 실원 왕생요 가서 왕생하기를 원한다. 이건 뭐 그 어느 다른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사는 곳,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데 태어나고 그런 마을, 그런 도시에서 같이 산다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갖춰진다는 거죠. 보살들에게는. 오자는 심심장과야 깊은 마음이 오래오래 가가지고서 지인 미래급이요. 미래급이 다 할 때까지 깊은 마음. 이 불법을 믿는 그런 그 깊은 마음. 그게 심심입니다. 믿는 마음이 깊어지면은 그게 이제 깊은 마음. 그것이 오래가서 미래급이 다 할 때까지 하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육자는 원, 실, 성취, 일체의 중생이요. 일체의 중생을 전부 성취시키기를 원한다. 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중생을 전부 성숙한다. 성숙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칠자는 주 일체급 호대 일체급에 머물되 모든 세월에 모든 시간에 내가 항상 거기에 있대. 불이 위로요. 필요함으로서 하지 않는다. 어떤 세월에서도 어떤 사람들 아이고 인생 빨리 끝났으면 인생 빨리 끝났으면 그런 말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나 좋든 싫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 일체급 포대 불이 위로요. 피곤해하지 말아야 돼요. 싫어하지 말아야 돼. 인생살이 숨만 쉬면 오케이다. 그래 생각해야 돼. 이건 뭐 제가 저보고 하는 소리인데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늘 희망을 잃지 말고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지 마는 거 힘들어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막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버리고 사람 삶 세상을 살면서 뭐 그런 그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왜 안 닥치겠습니까? 다 닥치죠. 한 번씩 한두 번씩 지나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몇 번씩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순간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살만한 순간이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일체가 보되 길고 긴 세월을 살되 불이 위로라. 싫어하지 말라 말이야. 피곤해하지 말라. 불이 위로. 뭐라고 하는 것을 필요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필요해하지 말아야 되고. 팔자는 수 일체고 해대 불생 염려. 일체고를 받더라도 염리 인생을 사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 앞에서 이야기 다 해버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수 일체고 해대 불생 염리. 예. 싫어해서 떠나려고 하지 마라. 제발, 불법 공부한 사람들이 자살 생각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화엄 성경을 열심히 부르고, 그냥, 대방울 화엄경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하더라 해서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수 일체고 후대 불생영이라. 그런 생각 절대 내지 마라.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순간 어떻게 하더라도 넘겨라. 구자는 일체 낙에 신무 탐착이요. 저기는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여기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음에 탐착하지 말아야 돼. 그게 다 치우치는 생각이거든요.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나 고통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나 다 그건 치우치는 생각이고 그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열 번째는 상근 수호 무상 법문이라. 이거 이제 우리 화엄경 공부하는 게 뭐다? 무상 법문이죠. 화엄경이 무상 법문. 가장 높은 법문. 가장 높은 법문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해야 돼. 항상 부지런히. 책을 안 읽더라도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런 뜻입니다. 안 읽어도 좋으니까 지니고 다니라. 손으로라도 한 번씩 만질 거 아니야. 핸드백에 있는 거 손으로라도 한 번씩 화엄경을 만질 거 아니야.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좋아요. 열 번째는 상근수호 무상법문이라. 무상법문이 화엄경이다. 화엄경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